어디 움직이시려고요? 이동? 아니요. 그럼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앉은 자리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자격증이다 뭐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요틀 말고 틀 다른 거, 그러니까 틀 안에서 뭔가 약간 움직일 거. 요렇게. 지금 좀 고민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할까 말까. 맞아요. 할까 말까 하시는데 지금 할까 말까 이렇게 마음은 되게 오래 먼저 이렇게 차고 들어왔어요. 바람 차고 들어왔다고 해도 자, 올해 일단은 2021년 이거는 넘어야 돼요. 넘고 나서 2022년 이거 돼도 한 3월달이나 돼야지 내가 진짜 움직인다.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렇게 딱 갈림길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언니야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뭔가 지금 해야지만이 뭔가 터닝 포인트다 라고 말도 하시고, 뭔가 또 이거를 그냥 패스하고 언니가 넘어가기에는, 내가 조금 계속 돌아봤을 때 미련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하는 게 아무튼 맞아요. 저는 여기 온 것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말씀 지금 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 지금 하는 일을 연장을 해서 그런 계열로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완전 틀어서 새롭게 배워서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시기 같은 것도 사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자, 일단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 밑에서 일은 절대 못해요. 남 밑에서 일을 한다 치면은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저렇게 비유는 맞춰줄 수 있다 하지만서도 돌아서면은 야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은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내가 너보다 더 잘해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군데서 내가 이게 집단 속에서 내가 갇혀있지를 못해요. 있다 보면 내가 리더가 되어야 돼요 본인은. 좀 답답해요. 계속 밑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내 발전. 자꾸 언니는 내가 발전. 내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커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있어요. 본 욕심이 되게 좀 있어. 욕심도 있고, 또 뭔가 앞에 열망, 뭐 이런 거 있죠. 욕망. 특히 일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되게 본인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본인은 아마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해도 본인은 일이 먼저 우선인 사람? 그래요? 본인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뭐, 문서운이다. 자, 이런 거는, 본인은, 나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지금 앞으로, 지금 해왔던 일이죠. 해왔던 일하고는 별로 아니다, 이래요. 왜? 이건 권태라, 이제, 하는 분은 권태 거게 돼 있대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친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빠르면 빠르다. 근데 이걸 내가 다 잡아놔야지 언니는 마음 편하대요. 할머니 말씀하시는데. 자, 그리고 분명히, 이제 2022년 들어서서, 아무리 뭐 삼재고, 뭐 언니 범띠고 한다고 해도 큰,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면 범띠이잖아요. 그러면 큰 범이 뭐 작은 범, 범을 눌리고 이런 거는 언니 그냥, 신경 안 쓰고 일단 다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오늘 타고 가면 되는데 나는 이거 이때까지 언니가 해왔던 일이 난 지금 딱 하나 언니한테 반문으로 여쭤볼게요. 언니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 언니 재밌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싫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학생 때부터 해왔던 것들이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말투적으로.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부터 쭉 했었으니까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쭉 그냥 내가 해가지고 해왔다. 그리고 하는 것 자체에 뭐, 싫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합리화지, 이럴 때는? 근데 이거보다는
언니가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뭔가가 하나가 지금 있다. 이거는 이 일과는 별개야. 별개예요. 언니가 다른 거 하나, 이거를 할까? 다른 거. 이거에, 이거랑은 반대. 뭐, 다른 거. 언니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있죠? 그거는 딱히 그렇게 막, 이거 아니면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고,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저는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걸,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그런 걸 다녀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차라리 언니는 다니면서 있죠. 네. 내, 뭐, 이렇게? 내 샵? 네. 이런 거는 일단 두기는 둬야죠. 왜냐면 수강생도 오고, 언니를 또 가르치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치. 그, 전에 일했던, 사실 지금 하는 일 말고 전에 조금 틀어서 이게 안 풀려가지고 다른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뭔가를 알려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알려주면은 뭐 제가 그걸 답변해주고 제가 또 다시 공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이게 공부해서 남준다 이거예요 언니는.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강사나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강사 뽑는 거는 다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쪽은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뭐 것도 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비누클레이나 비누 원데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다시 뭐 대학을 가서 이런 거는 아니야. 그쵸. 그, 알죠, 언니도. 네. 어떤 맥락인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원점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이런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그 나머지 B 경우일 수 있잖아요. 네. 나는 그게 지금 훨씬 맞다고 봐요.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언니가 생각했을 때 나는 다, 다른 무언가. 나는 그게 생각이 났었고, 그렇게 해야지 언니가 뭔가, 사람 다들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재밌어서, 그쵸. 재밌어서 일을 한다. 이건 아무도 없어. 그쵸. 그래도 그나마 내가 내 적성에 조금 맞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일할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언니는 일을 함으로써 일도 하고, 그다음 내가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하면서도 뭐 남들을 거기서 수강생을 받아서 언니가 일을 가르치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꼼냥꼼냥꼼냥 하는 거, 그게 맞다고 하시니 언니는 생각하신 바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서는 언니는 열려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시작을 하는 게 맞는지? 나는 내년에 들어서서 3월? 요때. 아, 그쯤에 다시 바로 시작을 해도 될까? 그때 찾아보면 서치하면 바로 언니 뭐 이렇게 빈 그 뭐지? 샵? 이렇게 조금만 사려면 그거 언니 눈에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좀 걱정됐던 게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사실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을 하면서 사장님, 저희 사장님 보면서 저분도 하는데 나는 과연 못할까?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데, 좀 제가 덤벙대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맞아. 입으로 부족해. 그래서 항상 뭔가 뭘 먹더라도 다 묻히고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덤벙대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망하게 되면은 조금 타격이 크니까 저는 모아둔 돈도 그렇게 지금 다 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한 몇 년 뒤에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지금 이거는 언니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거 기간만 늦어져요. 어차피 해야 돼. 딜레이 돼요. 그리고 계속 이 생각에, 나가 처음 이랬잖아요. 이 생각에 꽂혀서, 미련에 꽂혀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언니는 이거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만처럼 쭉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뭔가 그리고 언니도 내가 뭐 해야지 하면은 솔직히 그걸 언니가 꽂혀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거기서 뭐 도중에 언니가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 분명 뭐를 언니가 하늘을 파잖아요. 팠으면은 언니 계속 밑으로 팠어. 하다가 에이 몰라 힘들어 하고 언니가 두 손 두 발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중학교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야 뭐 다 그렇지. 자, 보자. 언니는 뭔가 향기 나는 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향기 나는 거요? 빵이든 뭐든 그런. 그리고 또 뭐 문디클래스 중에서도 뭐 케이크를 해도 있잖아요. 거기에 생화가 들어가죠. 아, 그런 향 나는. 그런 것도 향이고 비누도 향이야. 그리고 뭐야 오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 있죠? 네.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다 향이에요. 뭔가 향기가 나는 거를 해라 이래요. 향기 있는 곳에 나비도 모이고 벌도 모인다고 그래요. 아, 저 생각했던 것 중에 인센스라고 향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애초에 그거를 할까 했는데 그거를 인센스틱? 네 맞아요. 그거를 하려 했는데 그게 향 같은 거를 집에서 피우면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약간 뭐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거 말고 딱 그래서 괜히 피웠다가 그런 게 뭐 귀신을 불러들인다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펴놓고 뭐 기도할 거야? 아 기도는 아니잖아.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번씩 왜 그거 언니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막 굳이 막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옆에다가 물 떠놓고 할 거야. 쌀까지 같이 해놓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언니 두 개. 두 개야? 이렇게 잡아. 자. 분명히 이동하고. 언니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와줄 사람이야? 금전적으로요? 금전이 됐든 뭔가 여기 언니 하는 거에 대해 여기 있죠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가 됐든 금전이 됐든 뭔가 조력자가 됐든 뭔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래요. 금전적으로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 힘이 돼줄 사람이 그냥 남자친구가 그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때가 돼봐야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가까이 돼보면 알겠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조금 더 어른 성숙한 어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뭘 언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나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맥들 중에는 딱히 없는 건가요? 어쩌면 진짜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개. 거봐. 새로운 사람이에요. 좋겠네.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탄탄대로로 막힘 없이 처음에는 조금은 그 사람이랑 언니가 성격이 원래 안 맞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근데 언니는 또 더구나 내가 조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삐그덕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내가 여기를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언니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다. 여기 이거 말고는 더 다른 거 또 다른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더 머리만 아프고 더 정신 상하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새롭게 할 일 그것만 딱 집중하면 되는 지금 쭉 하는 거 이어서 한다? 이거는 별로 별로 안 맞아요. 재미도 없고 하다 보면 언니가 나 근데 이렇게만 하다가 나 언제 크지? 나 언제 발전 뭐 이렇게 좀 사람들보다? 또 언제 내가 언제? 이런 생각 분명히 언니가 들 거거든. 그럼 지금 새로운 일을 하면은 돈이 좀 많이 모일까요? 왜냐면 또 언니는 이제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이고 맞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참 신기하다. 아유, 네, 맞아요. 언니는 여기에서 되게 뭔가 모티브를 되게 많이 딴다 그래요. 어떤 디자인을?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특이한 거. 거기서 뭔가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거? 조금 진짜 이만큼의 차이지만 언니가 거기서 승부를 본다 이거야.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인센스 스틱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도 몇 개 좀 갖다 줘봐. 당연하죠. 맨날 갖다 줘. 그럼 좋지. 네. 그러다가 나도 이제
해보고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싹싹싹 돌아가는 스치는 뭔가가 그런 거에서 또 아이디어 되게 특이한 거 조금의 차이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와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괜찮네요. 아주 참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희망고문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면 안 돼요. 똑바로 얘기하는데 괜찮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중에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빵 같은 그런 음식 관련해서를 할지 아니면 그런 음식도 결국에는 향이 나는 거긴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케이크 이렇게 하고 그런 거나 아니면 인센스 같은 향수 뭐 이런 스틱 이렇게 하려는데 그거 두 개 중에서는 하자. 이게 더 나은데. 네. 왜냐면 첫 번째 거 있죠. 네. 베이커리라든지 막 이런 거는 하다가 보면 되게 처음부터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위생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생이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 더 따져야 돼요. 그쵸. 더 많이 따지고 되게 까다롭대요. 하다 보면 그래서 언니가 짜증도 난대요. 안 그래도 언니가 지금은 성격이 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좀 한 손가락 하니까 언니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말고는 그리고 너무 요새 너무 두 개 다 흔한 거는 마찬가지야. 흔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건 아이의 승부란 말이에요. 그러하니 앞으로는 더 많이 성장해가고 더 많이 시장이 활발해질 거는 이게 더 활발해진대요. 이거는 진짜 딱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하니. 그리고 언니도 뭔가 막 이렇게 막 음식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런 작업 있죠. 작업에 있어서 언니는 더 뭔가 재미를 느낀단다. 그러니 밀고 나가자고요. 만약에 그때 막상 딱 이제 딱 앞으로 닥쳤을 때 또 어떻게 하지 하고 내가 이렇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막상 닥쳤을 때 내가 약간 뒷걸음질을 딱 쳐진다거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 번 더 이거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내가, 이거를 업을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정 언니가 또 만약에, 영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은, 다시 저한테 전화주시거나 찾아오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때는 내가 그때는 점사를 떠나서 용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적으로는. 그 남자친구랑도 뭐 궁금하실 텐데, 남자친구랑도 그냥 서로 그냥 막 서로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네.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시소타기라고 하죠. 뭐 밀당이라고 하죠. 지금 남자친구랑 잘 맞나요? 지금 남자친구 동갑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나이가 좀 많아요. 언니보다? 네.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언니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너무 많아도 언니 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지금 그렇게까지 막 완전 많이 나는 건 아니고 한 6살? 근데 언니가 지금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자꾸 언니를 왜 네가 부모야? 이런 거. 왜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왜 자꾸 언니한테 너무 많이 간섭을 한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좀 제가 더 잔소리 많이 하는데 연락?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들으시면 웃길 텐데 그냥 외적인 게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난 설마 했는데 그거는 언니 고치려고 그래도 시간 오래 걸려.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근데 외적으로 말고 내적으로는 너무 재밌고 괜찮은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얼마나 만났어요? 지금 이제 3년 다 돼가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게 사실 30 지금 저랑 6살 차이니까 30살이거든요. 말했대요. 30살이거든요. 근데 좀 갖춰놓은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읽어놓은 게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작년에까지 네. 되게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뭔가 기반이 잡힌 게 없어. 네 맞아요. 작년에는 죽 써라. 어, 맞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이게 복구되려면 아직 조금 걸려. 네. 아 이 사람 그래. 되게 나름대로 되게 많이 힘들다. 근데 언니한테 표를 많이 안 내. 자기는 남자니까. 그리고 언니보다 오빠니까. 되게 이제 그런 건 있어. 난 남자야. 근데 혼자서 이분도 앓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이 사람 자체도 삶이 외로워요. 그래서 사실 복구되는데 뭐가 됐든 어떻게든 뭐 살아는 가겠죠. 이 사람도 죽지 않으면.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카물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친 문제, 자 돈 문제, 사업 문제. 자 이거 했으니까 이제 더 궁금하신 거는 있어요. 뭐 또 뭐 있을까? 가족. 가족. 자 그러면 이거 꺼지고 난 다음에 심층 깊이 대화를 하시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